저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주 희귀암에 걸렸어요. 그 메토셀리오마라는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의 그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무슨 수명이요? 평균. 예.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 평균이란 말이 이게 참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평균이라는 말은 정상적으로라는 말과 같은 말로 써. 그렇죠? 평균이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 정상이다. 정상적으로 말해서 8개월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결국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통계적. 통계 속에 뭐 빠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죠? 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얼마 만에 몇 명이 죽었냐. 이거 뭐 숫자만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만 따지는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뉴스타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맡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말씀, 하나님의 뜻.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맡깁니다. 그 이 사람이 하버드 학부를 끝내고 이제 조교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하버드에서 교수를 할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 젊은 나이에 불과 27인가 밖에 안 된 나이에 그런 암이 턱 걸렸어. 그 의사가 8개월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8개월밖에 못 살구나. 이래서 이제 절망할 텐데 사람도 이제 집에 와서 절망 상태에 들어갔어요. 해야 될 공부는 많은데 이 8개월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없는가 하고 의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8개월 만에 죽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평균 8개월 만에 죽는다는 얘기지 잘못되면 2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잘되면 뭐예요? 네? 잘되면 14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14 더하기 2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14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개월짜리도 이거 평균 내면 얼마예요? 예. 8이야. 이런 얘기지. 8개월 만에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14개월을 살았다. 이렇게 목표를 탁 정했어. 그래 놓고 이제 또 의사차 또 물어봤어요. 혹시 14개월보다 더 오래 산 사람 있냐? 그랬더니 호감 가다가 2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자기도 뭐요? 아, 내가 2년 못 살 건 뭐냐? 그 사람 2년 살았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이 이제 이런 회복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참 이상한 것이 이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회복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저 사람은 참 운도 좋다. 나하고는 상관 뭐예요? 없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것은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운이 좋다. 여러분, 왜 자기를 빼놓을까?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 이게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그렇죠. 이게 사망파입니다. 회복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치는 동안에 사망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거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안 됩니다. 운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신은 사망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운이 좋다 뭐다 그런 얘기는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2년 살란다. 그리고 이제 또 의사는 또 찾아갔습니다. 혹시 2년보다 더 오래 산 사람 있냐? 그 의사가 자긴 모르겠다고 말이지. 없는 줄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없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문헌을 다 뒤져보면은 아마 2년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자기는 시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자기 병명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 아, 찾아봤더니 예, 3년 6개월 산 사람이 있어. 그 자기도 뭐예요? 아, 나도 3년 6개월, 왜? 그 사람이 3년 6개월 살았는데 내가 못 살 리가 있나?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처음에 뭐요? 8개월에서 시작해서 14개월에서 2년, 3년 6개월. 이거 가만 보니까 자기라고 해서 3년 6개월 이상 못 살라는 법도 뭐예요?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이 87세에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애가 공부밖에 없었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뉴스타트라고는 몰라. 이 사람 보면 이래요, 배가. 그래도 내 마음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네. 여러분 참 아마 이분은
제가 볼 때 한국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경화. 예, 여기 있네. 지금 현재 고대 의대 교수입니다. 암 종양내과 교수예요. 조선일보에 쭉 자기의 그 경험담을 쓴 것이 있길래 제가 사진하고 다시 스크랩을 했습니다. 의과대 본과 3학년 22살 때 난소암이 발병했습니다. 아시겠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알았다. 그렇구나. 이 스티븐 제이 굴드처럼 뭐요? 알았다. 3년 6개월 산 사람도 뭐요? 있구나.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꾸 박사님 그거 확실히 그렇게 될 수가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 알았다. 자 난소암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암제 치료는 괴로웠다. 누가 이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괴로움이 없다. 밤새 토하다가 핏기 없이 헤스간 얼굴로 해돋이를 볼 때도 있었다. 병동 입구에 배식차가 오는 소리에도 구토를 했고 병원 근처만 가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자존감의 상실과 외로움이었다. 자존심 상해. 다른 애들은 안 걸렸는데 뭐예요? 자기만 안 걸렸어. 혈색 좋은 친구들 보면 나만 왜? 라며 외로움에 떨었다. 병실 건너 불밝힌 도서관 건물을 쳐다보며 공부 대신 암과 싸워야 한 나 자신 너무 서글프다. 자존심. 누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뭐요? 순간. 그 순간, 이 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희망 없어 라고 생각하는 뭐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순간을 빨간 걸로 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마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이러고 다 지나갔을 거예요. 순간, 순간 정신이 뭐요? 퍼뜩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 이게 뭐예요? 들었다가 뭐예요? 네, 이게 생명파가 퍼뜩 들었다. 자존심을 포기하자. 그리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해? 암하고 싸우자 가지고 이렇게 돼. 이제 첫 걸으면 바닥 싸우기로 했어.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싸우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뉴스타트 와본 일도 없어. 근데 제가 강의한 대로 해야 하네요. 자, 이 사람 교회에 댕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린에게 원숭이에게도 생명파를 주시듯이 이 사람에게도 뭐예요? 자, 자존심. 자존심은 스트레스의 근본이야. 그렇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정도는 타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런 것이 스트레스의 근본이라. 즐겁게 나으면 다 갚아주겠다고 결심. 뭐를 갚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구한테? 네. 하여튼 이 말을 딱 보니까 아직도 정신이 덜 들은 건 사실이야. 네. 좀 부족해. 네. 네.
아직도 이 복수심이 남아 있어. 그렇죠? 사망파가 완전히 빠진 게 뭐예요? 아니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중간 중간에 살만한 시간이 10일 정도. 그 시간을 뭐요? 즐기자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책도 읽고 뭘 걱정하고 보낼 게 뭐야? 일단 요 단계까지는 갔어. 아시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섯 차례 항암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 암 세포가 어떻게 해요? 남았다. 안 나았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또 뭐요? 절망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온 완치 확률은 역시 확률에 불과했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했죠? 그 순간 그동안 가족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자기 생각이나 아직까지 이렇게 탁 싸우면 깨끗이 날 줄로 알았지. 상당히 낙관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꾹꾹 참았던 눈물을 뭐요? 한꺼번에 쏟아. 자기 이제 약한 모습을 이제 막 왕창 보여줘. 이제 이때가 이제 진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바탕 울고 나니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 담당 교수님은 항암제 치료를 6차 더 할 것을 권했다. 학교 복학은 미뤄졌다. 치료기간 동안 뭘 할까 생각했다.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죽는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 나는 날 거고.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하려면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정신 자세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고기도 먹고 뭐 짜고 몇 개 다 먹고 뭐 뉴스타트 안 해. 그런데 뭐로만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것도 하나님도 몰라.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치자.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풍년 내 소망이기도 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였다. 부모님 막내딸은 내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몸이 아플수록 더 공부에 매달렸다. 치료 중간에 일본으로 건너가 1차 의사 시험을 치렀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태도다. 이래서 이걸 보면 암 걸렸다고 머리 나빠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항암 치료 1차 벌써 여수 6차 했어. 그렇죠? 그것도 미국 의사 시험 쳤어. 12차례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던 건 바로 일을 만들어 바삐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뭐요? 암세포 아이 남아 다시 6차례를 하게. 대단한 여성이요. 절망했을까요? 네. 이번에는 뜨개질 십자수를 배우기로 했다. 끈덕지죠. 그렇죠? 네. 여러분 6번 12차례 항암 치료해도 실패했는데 또 받자 까짓거. 그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뜨개질 십자수를 배우자. 그래서 배워서 만든 수혜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뜨개질은 집중력을 요구해 다른 잡념이 안 생겨줘하고 수혜품을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뭐요?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무엇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요? 사랑만.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했잖아.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게 놀고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우연히 선택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개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가 자기가 멘트를 가지고 선물하니까 옛날에는 느껴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준다는 그 사랑한 사랑을 주는 기쁨이 팍 느껴서 무엇에도 비할 것이 뭐예요? 비할 바가 아니다. 이야. 저는 이번 치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드디어 이 세 번째 치료는 항암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 생명파.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합시다. 드디어 어느 겨울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아, 예. 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드디어 낫구나.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안 낫는 거 나은 겁니다. 왜 안 낫는 거 나았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 여러분 지금 12번을 항암 치료를 했어. 그렇죠? 6차, 6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암세포들은 어떤 암세포들이요? 네, 이 조폭 수준이요. 안 난데 이 사람은 나버렸어. 솔직한 얘기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낫는 거 기대 안 했을 겁니다. 벌써 12번 치료해서 안 났으니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완치가 왜 됐을까요? 그 생명파 때문에 꺼져 있던 T세포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서 완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듬해 봄 나는 의과대학에 복학했다. 암을 이겨낸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들이고 감사한 일로 가득했다. 네. 여러분 투병하는 동안에 감사해야 돼. 내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됐구나.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이런 귀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뉴스타트를 할 수 있었겠느냐. 가발을 쓰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됐지만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졸업했어도 그해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전국 뭐요?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아직도 뭐예요? 1등 해야 된다 이런 걸 안 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의사 시험도 뭐예요? 합격했다. 그것은 내가 암과 살면서 꿈을 키우며 살았다는 증거여서 매우 기쁘다. 인턴 과정을 거쳐 1999년 3월부터 혈액 종양내과에서 전공의 수련 생활을 했다. 이젠 정말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환자 침대 주치 박경화라고 적힌 명패를 볼 때마다 뿌듯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내가 누웠던 그 병상에 의사가 되어 다시 선 것이다. 아. 그러나 전공이 2년 차이던 2000년 봄날 우연히 목에 림프절이 만져졌다. 절대 재발할 것 같지 않던 암이 뭐예요? 다시 자로. 왜 재발했죠? 또 막 공부 막 1등하고 이러고 또 유전도 또 꺼져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진실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안 났네. 이번에도 안 났네. 이번에 났네. 재발했네. 이것만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 배우는 게 없어요. 전 여기서 진실을 봐요. 재발한 암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는 뭐예요? 드물어.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첫 한 달간 치료를 잘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수영을 시작했고 20화 그리기에 도전했다.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 뭐 이번에 생 이번에도 생명팔 받은 것 같아요. 뭐예요? 진선 미 아름다움.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오늘 여러분 추함에 가셔서 우와 하고 소리 꽤 냅디다. 네, 꽤 수준급이 되셔서 이제 네, 꽤 오버하시던데요. 네, 그렇죠? 환지도 와 했어. 좋았어. 환지는 오늘 촤 모래사장 해변가에 혼자서 아름다움을 촤 감상하고 계시던데. 네. 뭐 떠들썩하게 여러 잡소리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이쁜 데 와서 아 그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치 판정을 받은 모교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 종양내과에 의사로 일하고 있다. 암 환자 대부분은 절망과 원망으로 시간을 뭐요? 허비한다. 사망파와 사망파로 허비해버려. 네. 그럼 죽어. 그러나 그 시간도 자기 인생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또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순간일 수도 뭐예요? 있다. 이 사람은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특별하게 긍정적인 사람은 특별한 예외적인 뭐예요? 결과를 체험합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3년 반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나도 살지 뭐. 그러면 통계 같은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요소, 영적인 요소 같은 것은 통계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여러분이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통계에 의하면 이 암은 안 낫는다. 이런 데 떨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뉴스타트는 예외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통계를 초월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통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자신을 행복하게 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한다. 설령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당장 오늘 일주일, 한 달 안에 할 일들을 실천하면, 생각해서 실천하면 어떨까? 그러면 다시 못 볼 것 같은 첫눈을 몇 번씩이나 보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우리 문 회장님, 모르겠습니다. 봄에 벚꽃 피는 얘기 했는지, 예? 안 했구만. 예.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집 밖에 창문을 내다보니 벚꽃이 확 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예? 문 회장님이. 그런데 예? 눈에서 눈물이 졸졸 흐르더래. 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보는 것도 뭐예요? 마지막이구나. 네. 그런데 그 후에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벚꽃도 여러 번 피던데요.
돌이켜보니 내게도 건강하게 살아온 시간보다 암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었더라. 절망과 우울증 속에 살면은 그 시간은 허송 세월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파와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럴 때는 내가 건강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도 이 참 그냥 겉으로 보면 힘든 시간일지 몰라도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뒤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외적인 사람, 이 예외야 이건. 완전히 예외예요. 예외적인 사람이 누구든지 확고한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파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참으로 힘든 시간 속에 있는 한 소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렇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요새로 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요새 막 데모를 하고 막 그 시리아 왕이 막 자기 가다피처럼 뭐예요? 자기 국민들을 막 죽이고 있어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이름이 나만입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집을 불살르고 이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만입니다. 그 주인,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기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여호와께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나만을 도와가지고 누구에게 승리를 안겼어요? 아람에게 승리를 안겼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그 참 이상하다. 성경이란 건 이게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 성경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쓴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네? 혹시 아는 사람 안 계세요? 네. 전 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럼 뭐 사무엘이라고 합시다. 네? 사무엘 맞죠? 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쓰기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을 누가 도와줬다고 썼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줘가지고 여호와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고 아람에게 승리를
안겼기 때문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아람 왕에게 아주 뭐예요? 아주 귀한 존재다. 예, 귀한 신하였다. 참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웃기는 얘기가 저는 큰 용사였지만은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이것도 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누가 벌준 사람입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벌준 사람이 문둥병 환자. 그런데 여호와가 나만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또 나만은 뭐요? 문둥병자. 이거 웃기잖아요. 헷갈려 안 헷갈려? 예. 차, 저는 저게 옛날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안 헷갈리는 사람 보면 전 또 이상해. 아시겠어요? 공부를 하는 건지 뭐예요?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 이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둥병을 주거나 이런 분은 뭐예요?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국 무슨 종교의 하나님이요? 상벌 종교 하나님이다. 상벌 종교를 믿고 있으면은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을 자꾸만 뭐예요?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문둥병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어서 유대 땅에, 네. 이스라엘 땅에 전에 아람 사람이 나만이 이제 해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12살 정도 된 계집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애가 보니까 깨끗하고 애가 또렷또렷하고 해서 아, 얘는 미세스 나만, 나만 사모님의 심부름꾼으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미세스 나만 사모님이 우울해 보여. 그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남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자꾸 뭐예요? 악화돼 간다. 어떻게 문둥병에 다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나만 사모님 뭐라 그랬게? 너희 나라를 자꾸 쳐들어가니 너희 나라 하나님 여호와가 아무래도 문둥병을 준 것 같아. 이 소녀가 뭐라 그랬게? 우리 하나님은 상벌 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세스 나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나는 너도, 너를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 같은데? 그런 상벌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얘기를 했게, 미세스 나만이. 얘를 가만 보니까 얘는 12살 먹어서 집을 떠나서 이 적국에 사로잡혀 와서도 행복해. 또렷또렷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그 미세스 나만이 볼 때도 뭐예요? 참 좋아.
그게 왜 이거 참 희한하다. 미세스 나아만은 뭐라고 생각했게? 저 지지배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아람 땅에 잡혀오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는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문둥병 걸리게 했다고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잡혀온 것도 자기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님이 그러는데 생명종교 하나님이래요. 아시겠어?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상벌 종교로부터 자유화해서 생명 종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그 기집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모님,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만입니다. 그렇죠?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뭐예요? 고치리. 자! 나만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의 병을 고쳐줄 리가 뭐예요? 없지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이 기지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통 다른 이방 종교 나라들의 신과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종교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종교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상벌 종교에 이게 인이 맥혀가지고 정말 이거 떨쳐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만도 사실은 그 기지배를 가만 보니까 아, 이게 포로로 잡혀왔는 아이가 아주 뭐예요? 희망 있게, 예,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심부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만이 부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문둥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준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내 문둥병은 내가 술을 많이 먹고 T세포가 약해져서 내가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유전자가 꺼져서 문둥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죽일 수가 없어서 생긴 병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준 병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병이, 나 같은 사람의 문둥병이라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 같은 사람의 문둥병도 그렇게 세브란스 기도 각생회를 괴롭히던 이상구 같은 문둥병도 고치시는 뭐예요? 고쳐주시는 분이요. 여기서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병을 얻었다라는 오해로부터 그 상벌 종교로부터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저 기집아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참 하나님.
그래서 이 어른이 기집애한테 들은 소리를 그것도 일개 국방장관이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집에 이런 기집애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제 문둥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벌 준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 나만이 지금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탈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것도 뭐예요? 자기 군대장관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어때요? 와이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잘 봐달라 이거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정중하게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뭐라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럴 리가 없어. 이스라엘 왕은 무슨 종교를 믿고 있어요? 상불 종교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기를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뭐요? 나만을 죽이려고 벌 준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줄 리가 뭐요? 이 사람 왕은 안 믿는 거야.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스라엘 왕이 안 믿는 거요. 생명 종교를 무슨 종교로 믿어? 상벌 종교. 자기가 자기 나라를 돌보시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지금도 많은 종교자들이 이런 실정에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생각에는 아람 왕이 저 왕이 트집 잡아서 왜? 문둥병 안 나을 게 뻔한데 그렇죠? 안 나으면 뭐예요? 왜 안 나냐고 군대를 몰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올 트집 잡으려고 이런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그래요. 그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그때 있었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가도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뭐요? 알리다. 오면 병 낫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생명 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지. 네. 나만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만은 어떻게 잘못되어서 아람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거라고 믿는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요 안 나요? 낫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람 사람이 그 중에도 아람 사람 치고 또 뭐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제일 많이 범한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보다 뭐요? 믿음이 낫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섭니다. 드디어 선지자한테 갔어. 엘리사가 안 나타나. 나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왕 다음에는 자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탁 어딜 가도 탁 국빈 대우를 받는데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예. 신부는 걸 보냈어. 보내가지고 요단 강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뭐요? 깨끗해질 것이다. 나만이 김새 안새. 김새서. 팍 김새서. 여기에 자존심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12살 먹은 기즈바이의 하나님, 자기 같은 사람의 문둥병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뭐에 사로잡혀버린 겁니까? 자존심에 다시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나만이 열불 났습니다.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저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당처, 그 상처입니다. 그렇죠?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문둥병을 고칠까. 자, 이것이 주로 상불 종교의 관습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환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생명을 직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 대신 하나님께 알랑방구를 떨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위임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낫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만 살해하면 돼? 그 사람한테만 살해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탁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해요. 나같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그동안 교회 도와준 것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뒤돌아보면 완전히 아주 나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뭐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가 더 이상 아니고 누구의 여호와라고 그러기를 바랍니까? 나의 여호와. 엘리사는 나 여호와가 나만에게 나의 여호와를 만들어 주려고 엘리사가 안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그의 엘리사의 여호와 이러면은 나만하고 여호와의 관계는 형성되지를 뭐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권위주의 기독교가 돼가지고, 예. 뭐 목사님이, 예. 그런 여러분, 그런 이런 관습을 깨야 됩니다.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 기독교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주의 아닌 거 여러분 하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섬기. 그렇죠. 맞았어. 박수. 예. 권위주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뭐요? 섬김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희망 있어요. 예, 예. 우리 안 선생님 이제 다 나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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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히. 예. 아까 뭐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거 보니까 폼이 딱 잡혔더라고 이제. 예, 예. 이제 뭐. 여러분 우리 여기 손명순 씨도 예. 밤새 끙끙 앓아서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리고 숨소리도 그러고 맥박도 막 불규칙하고 그래서 남편 되신 분이 막 어쩌는게 그 용서 얘기를 듣고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무기수를 몇 명을 석방시켰대요. 네. 그러더니 희한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더래. 어저께는 남편이 진짜 잠을 한 잠도 못 잤대. 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한숨도 못 주무셨대 남편은. 그래도 오늘 싱싱해. 왜? 아픈 것도 거의 없어져 가면서 몸에 힘이 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거야. 용서해야 돼. 원수를 뭐요? 사랑해야 돼. 알았다.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힘이 대단한 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러면 깨끗하게 나오면 가져갔던 돈 주고 돌아오면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나아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을 부르시는구나. 자기가 중간에서 껍적댈 필요가 뭐예요? 없구나. 그런데 나만은 그걸 김세게 받아들여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나만 하는 말 보소. 그 당시 이제 그 강이 별 볼 일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치고 별로 별 볼 일 있는 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는 강이 좋습니다. 시리아는 산도 좋고 거기에 막 백향목 이런 그래서 강도 멋있고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왕 강이라면 우리나라 강에서 몸을 씻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대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먼저 기부금 좀 내쇼. 얼마? 100억은 내쇼. 그럼 100억 내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뭐예요? 병을 낫게 해줬다. 이것이 상불 종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만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 근데 그거 달라 소리도 안 해. 왜 그래요? 상벌 종교에서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를 벌 받지 않으려거든. 병 낫고 싶거든. 대가를 지불하라. 생명 종교에서는 뭐예요? 대가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지. 얼마 낼래? 이게 아니라. 그래서 100억을 기부하라 그러면 기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냥 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거 왜 못합니까? 100억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뭐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바르게 생각을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이 맞다. 니네들 말이 맞다. 이것만 봐도 나만은 상당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테이프를 좀 보내세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이 강의를 들으면 와, 하나님 이렇게 좋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을 싫다는 사람은 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김정일이는 악질이다 그러는데 저는 죽어야 돼. 하천벌 받을 놈이라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은 김정일이도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새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이 상벌 기독교가 돼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런 기독교는 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기독교, 싸우는 기독교. 네. 그래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그런 모습, 이슬람교가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니까 맨날 둘 다 싸우는 종교니까 맨날 싸우다 볼리다 보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빨리 여러분은 그런 세상적 기독교, 상벌적 기독교, 여기서 벗어나서 생명적 기독교, 진리의 기독교를 찾으셔야 돼. 진짜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이런 하나님을 왜 전쟁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뭐 기도회를 하고, 이거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참 여러분의 유전자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순수한 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전자 다 회복시켜주니까 피부세포가 쫙 정상으로 돌아오고 T세포 유전자 팍팍팍 켜주니까 문둥병균 죽이는 물질 팍 생산해가지고 문둥병균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이래서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좋아서 박수 치는 동안
하나님의 이 나만에게 부어주셨던 생명파를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에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요. 네. 네. 얼마나 멋있는 통 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정말 이분이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우리 교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 하나님 이기주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쪼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뭐요? 섬기려 하시는 하나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놓고 어떻게 해요? 한 입 달라고 구걸하시는, 11조를 구걸하시는 하나님. 그게 권위주의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더러운 뭐요? 발을 손수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예수라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너희들 발 더럽구나. 내가 씻어줄게. 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병든 세포에 생명의 빛으로서 가득해서 여러분 모두 완전히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으신다. 좋으신 그 작은 소녀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라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질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주님
우리 두 손 모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